저희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부에서 그 교수님께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 챙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김훈 선생님 혹시 뭐 버릇 같은 거 뭐 있어요? 본인 대표적인 버릇? 버릇이요? 네. 코를 훌쩍인다거나, 코를 훌쩍인다, 네, 눈을 좀 깜빡인다거나, 그리고 이제 요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버튼 같은 거 누를 때 좀 이렇게 약지 새끼로 누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본인도 잘 모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고 하세요. 저는 이제 버릇이라고 하면 수년째 있는 버릇이 다리 떠는 거. 아, 그 버릇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동시.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손톱 물어뜯는, 손톱 물어뜯는 건데 어떻게 고쳤어요? 거의 없고, 1년 중에 한 3일 뜯는 것 같고, 365일에 한 3일 뜯는 것 같고, 다리는 365일 중에 뭐 그쵸 한. 근데 보면 와이프가 매번 그렇게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버릇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저기 균이 막 내 눈에 보여서, 바이러스가 내 눈에 보여서 뭐 이렇게 엄지 말고 약지로 해야 뭐 해, 새끼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의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르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다리도 그렇게 떨는 걸 거고, 예. 코도 뭐 훌쩍이는, 예. 것도 그렇고, 이제 눈 깜빡이는 것도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어요. 되게 커요. 네. 저 어릴 적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리 떠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어른들이, 네, 그렇게 만들어 놓긴 한 걸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듣고 내 복을 안 나가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버릇이라고 하는 게, 이런 누가 알려줘도 잘 알기가 어려운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생각에도 버릇이 있다는, 뭐 자동사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에도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김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동사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그냥 막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자동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생각, 사고라는 것으로 가져와서 좀 좁혀놓고 얘기를 하면 자동조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에도 버릇이 있다. 네, 하나 나고, 또 하나는 반추라는 개념이 있어요. 되새김질.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했던 생각도 하고 했던 생각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옆집 아줌마랑 지나가다가 약간 뭐 실랑이가 있었어요. 네. 뭐 나중에 저 아줌마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 못하고 하루 종일 속삭이면서 계속 곱씹고 그 아줌마한테 뭐 이렇게 하는 상상도 하고 저렇게 하는 상상도 했다고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저 아줌마 내가 옛날에 김치통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뭐 돈이 세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고 옛날 얘기까지 다 나와. 네, 네, 네. 이제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곱씹고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 반응, 제가 아까 설명한 이제 자동 조정, 자동 반응, 생각의 버릇도 이제 제가 자동 사고라고 할게요. 그 자동 사고가 사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자동 조정,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동사고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음챙김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안 좋게 자동사고가 시작이 돼서, 네. 그 생각을 곱씹고 있는 요 루트를 끊어내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아, 마음챙김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그 연습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계속 그 얘기 생각하고 막 골똘히 막 심각한 표정 하고 있어봐야, 네, 네. 사실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네, 막 곱씹고 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자동 조정과 반추에 빠져있을 확률, 저는 90% 이상에 한 100원 정도 걸겠습니다. 걸 수 있어요. 자신있게 100원. 100원이요? 100원 정도는 저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거의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뭐 이벤트가 딱 있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고, 예, 예. 막 골똘할 때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유를 조금 덜 먹어요. 조금 더 우는 것 같아요. 걱정이 네. 돼요. 네, 그렇죠. 얘가 왜 안 먹지? 그러고 보니 어제도 그런 거 먹고 언제도 그런 거 먹고 언제도 그런 거 먹고 막 하다 보면 그 생각 하루 종일 하다 보면 기분이 더 떨어지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작은 거에서 시작. 애가 그냥 평소보다 우유 200, 뭐 분유 한 120ml 먹는 애가 10ml 남겼을 뿐인데 네, 네. 평소보다 8% 덜 먹어요. 그러니까 10ml 남겨서 8% 덜 먹은 건 상관없죠. 예. 상관없는데 그거 이제 꽂혀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자동 조종 나는 나쁜 엄마야.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할 줄 아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사소한 것도 못 해.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막 이렇게 우울과 불안해지고 계속 더 안 좋은 엄마로 막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럼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저는 그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아이한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제 한번 윽박을 질러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이 좀 계속 돼요. 그러면서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계속.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이 이제 막 몸에 있다 보면 그 화가 나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아마 선생님들 자동 조종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그냥 어떨 때 내가 써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는 연습 계속하는 알아차리는 연습 계속하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약간 선택이 가능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도 예를 들면 잠깐 멈추고 잠시 멈추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굉장히 판단을 내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되게 판단하고 어떤 우리의 가치를 실어시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막 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 잠깐 멈추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네. 그때 우리의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화를 낼 수도 있고 아이한테 한 번 더 참을 수도 있고 네. 그냥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주의를 전환할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갑자기 만나져요. 내 삶에 나는 옛날에 자동 조종이라는 거에 나를 뺏기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기분이 평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후에 초조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네. 그거에 따라 왜냐면 화라는 정서가가 뭐 물론 내고 살 수도 있지만 내고 나면 또 되게 부적절감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화를 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선택지가 늘어나고 내가 이런 자동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자동 이제 반응이 생각이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의 버릇을 알아차리는 거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하루 종일 빠져 있을 때 써먹어볼 수 있는 게 제일 빠른 건 종이권에서 써보는 거예요. 아 나의 생각. 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아까 한마디 했어요. 지나가는 말처럼. 네네. 야 애 그렇게 안으면 되겠냐? 야 애 볼 때 그렇게 빨간 옷 입는 거 아니야? 어? 애 뭐 뭐 먹일 때는 애 그렇게 고개 숙여주면 안 돼. 네. 그리고 100일 안 되네 이렇게 세워서 앉는 거 아니야 눕혀서 앉는 거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다 치죠. 네. 그럼 우리는 자동사고에 빠져요. 저 시어머니가 오늘도 나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또 저런 잔소리를 해요. 결혼할 때도 맨날 잔소리만 뿐이었지. 역시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 이게 자동사고가 그냥 연결이 되면서 이제 막 그 생각을 막 하루 종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시어머니가 별로 훈수를 두시지 않으면 더 좋았겠죠. 이미 뭐 그런 시어머니 바꿀 거예요? 시어머니 바꿀 거야? 못 바꾸죠. 이렇게 리모컨으로 뮤트 이렇게 음소거 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 상상 속에서만 네, 오, 그렇죠. 그런 상상도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가 거기에 뭔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네네. 멈추고 그래 그냥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뭐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이를 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뭐가 없이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한다. 네. 시어머니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어떤 막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시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 잔소리를 했어 역시 도움이 안 돼 뭐 좀 이런 플로우로 착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종이.
종이에 써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종이에 쓴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야지 종이를 쓸 수 있어요. 생각이 되게 막연하고 모호한 것들은 안 돼요. 종이에 써보면 되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네, 네. 그렇게 써보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기장 쓰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마음 컨트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뭐 세 줄 일기 뭐 이런 거 쓰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에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제 이런 종, 그러니까 커다란 구름이나 네. 스크린 같은 거를 상상해보고라는 네. 말씀도 드리거든요. 거기 이제 생각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러면 이제 또 별게 아닌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요새 환자들이랑 많이 하는 작업 중에 실제로 진료실에서 하는데 네. 카톡을 보내라고요. 스스로에게 요새 핸드폰 네. 네. 핸드폰 꺼내면 본인에게 카톡 보내줄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는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카톡 많이 보내요. 저도 그래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럼 보내놓으면 이것도 아까 글쓰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글쓰기랑 되게 비슷한데 요새 핸드폰이 항상 저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종이랑 펜 꺼내는 것보다 핸드폰 꺼내서 쓰는 게 더 빠르고 덜 어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종이에 쓰는 것보다 하나 갖는 더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종이에 쓴 건 그 종이를 모아놓지 않으면 또 어디서 분실한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카톡에 보내놓으면 이게 쌓여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반복되는 자동사고가 자동사고 중에서도 더 반복이 되는 것들을 좀 추려보기가 되게 쉽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실제로 본인한테 카톡 써갖고 온거 저랑 보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또 반복이 되면 저는 포스트잇을 또 쓰시라고 해요. 그 반복되는 거. 네. 그러면 뭐 아이, 뭐 시어머니, 뭐 남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는 나의 자동사고가 잘 있는 데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시고 암호로 써야지 이 사람 암호로 써야지 암호로 본인만의 암호로 네. 저같이 그냥 대놓고 쓰려고 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은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겠죠 네. 다 선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사고 그러니까 뭐 자동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고 그 반추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걸 좀 끊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약간 기본기 같은 거에 해당되는 알아차리는 기술에 대해서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호흡법이나 뭐 명상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알기는 너무 어렵고요 네네. 이제 호흡하기 뭐 한 3분 정도 짧게 하는 3분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본을 들고 왔으니까 선생님들 선생님하고 선생님 모셔가지고 같이 그 3분 호흡을 네. 제가 앞에서 대본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아, 네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명상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하다 보면은 진짜 이 3분이 짧아 보이긴 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돼요 이 나오고 있는 육성이 지시문 지시문으로 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 아,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라는 멘트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게 그냥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명상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아, 네.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네요.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없다니까 이 사람. 열심히 해보시네. 그냥 내가 생각할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 이런 것들에. 네. 따뜻한 관심을 네, 가지시면 되고 김은수 선생님처럼 차분한 분들 뭐 더 잘할 하시리라 믿고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저희 그 교수님의 멘트에 따라서 한번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같이 호흡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단계 호흡하기입니다. 편안하고 위험 있게 등을 꼿꼿이 세우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해서 신체로 하여금 현재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자세가 편안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 지나가는지 자각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 다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떠오른 생각을 마음의 사건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떠오른 감정에 주목하십시오. 불편감이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다면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을 밀쳐버리거나 내쫓아 버리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아, 거기 있구나. 이게 바로 지금 드는 느낌이야, 생각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신체 감각과 비슷하게 긴장감, 받치는 느낌 혹은 다른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자각하고 주목하십시오. 좋습니다. 그게 지금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았고 자동 조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 가지 대상, 호흡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랫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에 따라 부풀어 올랐다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몇 분 동안 복벽이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고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랫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자각하면서 호흡을 현재 순간의 가치로 이용해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로 어느 정도 집중을 유지하면서 자각을 확장시키십시오. 호흡을 자각하는 것과 아울러 전신체의 감각을 자각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넓은 영역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느낌이나 신체를 지탱하면서 어깨, 목, 허리,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포함하는 전신체의 감각. 호흡에 따라 마치 당신의 전신체가 호흡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감각을 더욱 확장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준비가 되면 눈을 뜨십시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어요. 마음 챙김을 훈련을 하면 한 대여섯 가지 명상법, 호흡법들을 하는데 사실 이 3단계로 호흡하기가 엑기스예요. 정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너무 금방 끝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이 지시문이 나오는 그냥 그 결대로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공식 먼저 외우고 나서 나중에 그 공식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더 잘 이해하고 아니고 이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견지하시다 보면 아마 산후 우울도 여러분들께서 잘 극복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지금 3분을 했는데 이 3분 동안에 약간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엄숙해지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상대적으로 그 소리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희 특별 출연해주신 저희 센터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짧게나마 3분 명상을 해봤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자주 하시면서 이 명상의 기술이 드러나서 아까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생각의 고리를 끊으시고 그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그 산후 우울증 교육해 주신 저희 교수님과 그리고 저희 특별 출연해 주신 저희 센터 선생님에게 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